안녕하세요, 진리입니다. 어제 나타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보다 더합니다. 친구들을 엄청 또 데려왔죠. 친구 가족이 왔습니다. 그 가족이 군인 가족인데요. 물론 매번 겪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, 어제는 두 부부가 군인이에요. 이제껏 많이 왔었고요. 많이 만났었고.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이번이 아마 세네 번째일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찾아뵈려고 했는데 못 뵀어요. 여러분, 잘 사시나요? 국제 연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롱디,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장거리 연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렵죠. 쉬운 건 아닙니다.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롱디 하면서 가족들 많이 만나시고, 또내 지인들 친구들에게 충실하시고요. 또 남자친구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 전까지 내가 하는 일, 또내 자기계발, 독서.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나중에는 친정이 돼 우리 엄마 아빠, 남동생이든 오빠든 언니든 여동생이든 다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, 엄마가 마트 갈때 혼자 보내지 마시고 마트도 같이 가시고, 백화점이면 백화점, 또 산책도 많이 가시고요. 엄마, 아빠를 못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. 그 말은 여러분이 결혼하고 시집 가서 못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, 제가 지금 말하면서 놀란 게, 저는 결혼을 생각해서 못 본다는 이야기였는데, 어쩌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때에,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, 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제 말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고,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장거리 데이트를 통해서 얻는 이득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. 장거리가 힘들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여러 사유로 우리가 바빠져서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서로가 소원해지고 헤어진 사이였다면 어쩌면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내 인생에 있어서 슬픈 날, 어려운 날, 고통스러운 날이 내 인생에 필요한 날일 수 있으니 너무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. 하지만 지금 잘 사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잘 사귀고 계신 분들은 예쁘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요. 좋은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시고. 야, 너왜 그래? 왜 때려, 얘를, 핸드폰을. 야. 네.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. 아침에 산책하려고 옷을 다 챙겨 입었는데 아저씨가 자기가 아침 해준다고 또 나가지 말라고. 나가려고 했는데 멀리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점점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, 가지 말라고! 이따가, 지금. 얘네가 아주 저를 난리칩니다.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아주. 생얼로.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무 힘들어, 제재야. 맨날 저에게 좋은 힘이 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생이 코미디다, 코미디, 너희들 때문에. 뒤에서 저기서 놀고 있고, 한 놈은 저기 있고, 또 다른 놈은 저기 있고, 네.
오늘은 그 얘기였고요. 모두 힘내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정말 제 안에서 있는 에너지랑 열정 이게 막 높이 솟아오르네요. 해드릴 말이 많지만 애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맞춰야 되나 봅니다. 이따 또 봬요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모두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진짜 바이바이 해봐. 바이바이. 아이, 또 애교 부려. 아이, 바이바이 해봐. 이모들, 삼촌들, 바이바이 해봐. 제재야. 또 까분다, 또 까불어. 에이. 안녕. 축복을 드립니다. 형통하세요. 구독자님들. 모두 바이바이. 감사해요.